다음 순서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청취자 퀴즈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재밌는 오답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퀴즈 이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요. 국가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소권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몇몇 인물들에 대한 이것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1번 사면, 2번 냉면, 3번 쫄면, 4번 사발면, 5번 수타 짜장면입니다. 각종 면 요리 나오니까 배가 너무 고프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지금 재밌는 오답들 들어오고 있어서 인터뷰 마치고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명장에게 배우는 자동차 관리 요령이죠. 자동차 상담으로 넘어갈 텐데 그 엔진 오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궁금증도 항상 따라붙게 돼 있어요. 언제 바꿔야 되는 건지, 잔유는 제거해야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박병일 자동차 명장 모셨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연결이 힘듭니까? 제가 뭐 작업하다가 깜빡했네요. 아니, 저희 방송 깜빡하신 거예요? 예, 작업하다가 제가 몰입했나 봐요, 작업에. 다음에는 5분 일찍 연결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날씨가 많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예. 이럴 때는 자동차 관리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당연한 거죠. 원래 자동차 컨디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하고 겨울이 가장 안 좋거든요. 확확 변할 때. 봄에는 또 관리를 잘해야 또, 네. 그렇죠? 여름, 가을, 겨울을 넘기잖아요. 네네. 예,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일 관리, 그렇죠?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파워 오일, 차동기 오일 이렇게 오일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이 오일 관리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 물건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돌아가는데 윤활작용 해야 되고 마모방지 해야 되고 그러면 오일이 필요해요. 근데 오일이 잘못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차를 하더라도 그 기능들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수명이 단축되는 거죠. 우리도 건강관리 잘하면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건강관리 잘못하면 수명이 단축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어허. 그러면 이제 오늘 핵심은 엔진 오일인데 네. 앞서서 얘기를 해주신 그런 역할들 중에서 엔진 오일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자동차의 제일 심장이고 가장 가격이 비싼 게 엔진이기 때문에 네. 엔진 오일은 엔진에 대한 윤활 작용이라든가 밀봉 작용이라든가 냉각 작용한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런 네. 이제 핵심은 마모 방지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떨어질 수 있으면 수명이 짧으니까 엔진을 관리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를 계산해서 메이커에서는 엔진을 교환 시기를 정해놨잖아요. 네네. 차마다 다 달라요. 뭐 국산차는 만 킬로, 어떤 차는 15,000 킬로, 또 수입차는 뭐 20,000 킬로, 어떤 차는 또 30,000 킬로, 어떤 차는 25,000 킬로. 이러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헷갈려하잖아요. 예, 예. 도대체 몇 킬로 가라는 거야 이런 거.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메이커에서 지정해주는 그 오일 교환 시기가 정말 정확한 거냐? 사실 뭐 정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 예. 기업이라는 건 이윤을 남겨야 돼요. 네네. 적당한 시기에 심리학적으로 잊어버릴 때쯤 뭔가 고장이 나줘야 되거든요. 아이고 이제 소비자가 인정할 때쯤 맞아 이제 몇 년 됐잖아 이제 고장 날 때쯤 뭐 이렇게 인정할 때쯤 고장 나는 게 이게 품질 관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엔진이 정말 고장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메이커에서 교환하는 키로수에 네. 70에서 80%를 갈아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만약에 메이커에서 만 킬로에 가세요. 이렇게 정비 지침서에 써 있다면 네. 7천이나 8천에 가는 겁니다. 내가 운전을 좀 험하게 하고 언덕도 있고 또 짐도 싫고 나는 좀 운전을 좀 과하게 한다고 7천 킬로 가는 거고 70%에. 그다음에 난 그래도 다른 사람을 얌전하게 하지. 워밍업도 하고 그러면 80%를 가는 거예요. 이게 8천 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오일은 엔진 오일뿐만 아니라 모든 오일은 메이커에서 지정한 키로수에 70에서 80%를 갈아주는 게 최고다. 그러면 엔진의 수명이 길다 이런 거죠. 왜 개인택시 같은 경우 보면 예. 똑같은 차인데 70만에서 80만까지 운행하고 폐차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오일 교환 시기를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미리미리 교환하니까 이렇게 수명이 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차를 처음 샀을 때 이 엔진 오일 교체 주기를 보고는 야, 이거 너무 짧게 해가지고 엔진 오일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네요. 예, 그렇죠. 자동차를 메이커, 적당할 때 고장나게 만드는 그런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뭐 5천이다, 만이다, 1년에 한번 갈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일단 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거기 조치해 주기로 나온 거에 70%에서 80% 됐을 네. 때 바꿔라. 근데 그런데 그 하나가 또 하나 있어요. 참고할 게. 예. 아우 나는 운행을 별로 안 해요. 뭐 아, 해외도 예. 많이 나가고 사실은 뭐 지하철이 가까워서 맨날 지하철 운전한다 보니까 그런 차는 사실은 계시죠? 이렇게 뭐 오래 돼서도 키로수가 얼마 안 됩니다. 맞아요. 렌즈를 교환했어요. 그러면 만 키로가 되려면 한 2년 정도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오, 예, 예. 그 2년에 한 번씩 교환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키로수를 계산하니까. 네네. 자, 키로수에 따를 때는 그렇게 교환하는 게 맞는데 네. 만약 연도로 따지면 어떻게 교환해야 되냐면요. 예. 1년에 한번 무조건 교환해야 됩니다. 아, 무조건 1년에 한 번 예, 정도? 무조건 교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오일은 뚜껑을 여는 순간 모든 물체는 뚜껑을 여는 순간 산소가 만나게 돼요. 그 산소가 만나면 산화가 돼요. 예. 사용 안 해도 그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오일이 뚜껑만 열었다 무조건 만 키로에 교환한 아니죠 1년에 한 번씩 교환한다 이거예요. 키로수와 예. 상관없이요. 아, 그럼 키로수는 거기 추천하는 거에 70-80% 네. 정도에 바꾸면 좋고 그다음에 무조건 기간으로 따지면은 운행을 적게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바꿔라.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 교체하러 가면은 근데 비용도 조금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순정으로 네. 바꾸려 그러면은 뭐 12만 원 정도 내라고 하던데 제 차 경우는 네. 이거 뭐 순정이랑 아닌 거랑 차이가 큰가요? 사실은 메이크에서 뭐 순정이란 얘기하고 또 수입품이란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사실은 오일은 그 자동차 메이크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오일 회사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만 맞으면 다 괜찮습니다. 어떤 오일도. 큰 차이 없나요? 네. 0W30, 5W30, 뭐 10W40 뭐 이렇게 됐을 때 메이크에서 지정한 저기 점도 지수만 잘 맞으면 네. 아무 오일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좀 값싼 것 구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도 되겠네요. 또 그렇죠. 메이커마다 뭐 가격이 대동소이긴 하지만 좀 차이 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제가 제일 적절한 등급만 맞으면 이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넣을 때 무슨 첨가제 같은 거 넣으면 좋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오일 첨가제를 넣으면은 오일에 들어있는 오일에도 원래 첨가제가 들어있어요. 예. 근데 오일에서 조금 가격이 비싸지니까 좀 첨가제가 좀 이제 조금만 넣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럴 때 대비해서 첨가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세차 때는 굳이 할 거 없고 그래서 한사 3만 키로 이상 5만 키로 정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기계도 마모됐고 오일도 이제 그만큼 사용했으니까 그럴 때 첨가제 하나씩 넣어주는 거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세차 저희가... 때부터 넣을 필요는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청취자분들이 엔진오일 관련한 질문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5765님께서요. 저는 NQ5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주입니다. 오일 증가 현상이 생겨서 찾아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엔진오일에 휘발유가 좀 섞여도 괜찮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휘발유가 엔진오일 성분과 같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요즘 이거 안 그래도 보도 통해서도 저도 봤거든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엔진 오일은 엔진 오일 하는 일이 있고 휘발유는 휘발유 하는 일이 있어요. 네네. 근데 둘이 만나면 궁합이 당연히 안 맞죠. 그럼 엔진 오일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엔진이 그만큼 마모될 수 있고 예. 또 하이브리드 터보 같은 경우는 터보가 달렸기 때문에 만약에 터보가 만약에 베어링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으로 인해서 흡기 쪽으로 연료하고 오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급발진 생길 수도 있고 시동이 꺼지지 않는 현상도 생기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단건 메이크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공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왜냐면 아니 사람 피에 만약에 물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섞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예. 예. 네? 똑같죠. 그러니까 엔진 오일에 휘발유가 섞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역할이 다른데 이게 섞이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길래 두 개가 좀 이렇게 섞이게 돼 있나요? 아, 이제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제 가솔이나 디젤 엔진은 계속 시동을 걸면 계속 운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엔진에 가열이 돼요. 그죠?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 전기로도 갔다가 엔진으로 갔다 하면 엔진의 열이 또 적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열 팽창이 많이 일어나지 않죠. 특히 겨울에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이제 섞이게 되는데 예, 예. 냉간시 엔진이 추웠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열받을 때 냉간시 열료를 또 과하게 분사를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열을 고려해서 원래 열 팽창을 고려해서 피스톤이라든가 이런 링이라든가 이런 간극을 크게 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엔진을 정확하게 하려면 하이브리드 엔진 따로 가솔린 엔진 따로 LPG 엔진 따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엔진 하나 가지고 하이브리드 썼다가 LPG도 썼다가 뭐 이렇게
저 전기자동차 썼다 이렇게 하니까 그저 기계적으로의 간극의 차이가 아, 이제 좀 다르게 써야 되는데 똑같은 걸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예. 또 온도 차이에서 그러니까 가즈나 디젤이나 LPG는 계속 시동하니까 워밍업에서 팽창이 충분히 일어나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 전기로 썼다가 엔진으로 썼다 이러다 보니까 엔진이 충분한 열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간극이 커지다 보니까 글로도 들어가고요. 또 연료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복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맞습니다. 예. 하이브리드 터보. 터보에서.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하이브리드 장차인데 터보. 아하. 터보가 달린 차만 그렇습니다. 앞서서, 코너트가 다르니까요. 예, 앞서서 급발진 말씀도 해주셨는데 혹시 불날 가능성은 없나요? 불날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휘발유가 들어가서 연소돼 과열되면 불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휘발유가 엔진으로 섞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하게 만약에 규정 이하로 이상으로 하게 되면 화재 날 수도 있고 급발진 생길 수 있고 또 시동이 안 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 진짜 하이브리드 터보 타시는 분들은 이 엔진 오일 게이지도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앱을 통해서 백두산 섭섭님께서는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22년형입니다. 주행 거리가 12,000 운행했고 5,000 타고 엔진 오일을 교체했는데 바로 다시 풀을 넘었어요. 그냥 타도 상관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안 돼요. 그게 이제 빨리 이제 메이커에서 조치를 해야죠. 그렇죠? 만약에 5,000km 탔는 같은 건가? 네, 5,000km 탔는데 만약에 풀어 넘었다는 얘기는 벌써 0.5L 정도 휘발유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엔진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또 지금 새 차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그 윤활이 제대로 안 되면 터보와 배아링에 문제가 생기고 근로율에서 흡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아까처럼 시동 꺼짐 현상, 급발진의 문제 아니 시동이 안 꺼지는 현상, 급발진의 문제,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메이커에서 이거는 지금 시간을 끌 때가 아니라 빨리 조치를 해야겠죠. 이거 지금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던데 이거 뭐 그러면은 만든 제조사 측에서는 어떻게 혹시 답변을 하고 있나요? 현재는 뭐 특별한 뭐 내가 보니까 기계적인 기능도 있고 또 이슈에 그 알고리즘 문제도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알고리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엔진의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예. 연료가 좀 쏘는 거를 연료가 분사하는 걸 조금 적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약간 바꿔주는. 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32님께서는요. 카라반을 주로 견인하는데 미션 오일 교환 주기가 궁금합니다. 현재 5만 정도 운행 중이고요. 만약에 미션 오일 교환하면 팬도 같이 교환해야 좋을까요? 디퍼 오일, TC 오일은 올해 3월에 교체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네. 오일만 교환하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뭐 한 두 번 엔진을, 미션을 교환할 때, 그 다음에 여기 필터는 바꿔주면 되는데요. 보통 미션을 교환은 7만에서 8만 정도 갈아주면 좋아요. 메이커스는 가끔가다 요새 나오는 차 중에, 무교환이다라고 하는데, 무교환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기계는 돌아간 만큼 마모되고, 돌아간 만큼 또 마모된 만큼도 찌꺼기가 생기기 때문에 찌꺼기를 배출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이커스 저기 운행했던 그런 조건하고 운전자가 운행하는 조건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미션 오일은 7만에서 8만에 갈아주는 게 미션을 보호하기 또 고장 안 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나 답변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앞서서 저희가 엔진 오일 뭐 교환 주기 같은 거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건설 장비인 레미콘 엔진 오일은 어떤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똑같아요. 메이커에서 말해 그러니까 모든 차에 뭐 엔진 오일 미션 이런 거 다 모든 기계에 들어가는 오일은 다 이제 교환 시기가 원래 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온도가 운행하면 할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또 중장비는 운행을 중부화를 많이 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열을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오일 교환 시기도 역시 메이커에서 지정해준 키로수의 70에서 80% 가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 저런 건 또 값도 장난 아니니까 관리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예, 그 엔진 오일 교환하러 카센터 가면 가끔 잔유 제거를 권유를 받기도 하는데 이 잔유 제거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만약에 우리가 그 어떤 그 음식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라면을 끓인다 할 때 먼저 라면 끓인 국물에다 다시 물 붓고 라면 끓이는 거하고 새물에다가 새 해서 양념 끓이는 거하고 어디가 맛있을까요? 안 되죠. 이제 먼저 건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잔유를 제거해야 되는데 잔유가 어떤 차는 조금 들어가지만 어떤 차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00ml에서 거의 어떤 차는 1L까지 나와요. 예. 그러면 새오일과 흔오일이 만났기 때문에 그 오일의 기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 수명도 짧아지기 때문에 기계가 그만큼 마모되기 때문에 잔유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카센터 가서 부탁드리면은 다 뭐 해주나요? 그럼
그럼요. 근데 이제 뭐 원래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클리닝 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 네. 오일 캡 뚜껑에다가 네. 공기를 이렇게 이제 압력을 가해서 뽑으면 거의 보통 400에서 보통 한 700ml 정도 나오고요. 또 많이 나오면 1리터 정도까지 나오니까 꼭 잔유 제거하는 게 오일 수명이나 엔진 수명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좀 간단한 작업이니까 뭐 금액을 더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단골집들은 그냥 다 해주는데 이게 제가 이 방송을 원래 잔유를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유튜브를 던졌더니 예. 난리가 났어요. 정비 업소에서. 왜냐하면 그 안 해도 되는 거 왜 해라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맨날 잔유 제거하는데 아주 귀찮아 죽겠다. 한마디로 엔진을 가는 시간이 짧아 마진도 얼마 없는데 예. 어? 그 시간이 빨리빨리 해야지 교환을 여러 대 할 수 있는데 잔유 제거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 교환하는 시기보다. 네. 그래갖고 제가 올렸다고 나한테 하여간 저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차를 위해서는 잔유 제거하는 게 좋은 거 맞아요. 아 역시 차를 최고로 생각하시는 우리 명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앱 통해서 스톰님께서요. 터보 차량은 엔진 예열, 후열까지 다 해야 한다는 게 맞는 말인가요? 물어보십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엔진 같은 경우 시동 걸면 뭐 700에서 800rp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터보가 작동될 때는 보통 뭐 5만에서 10만, 15만 rpm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윤활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만큼 배아링이 빨리 마무될 수 있기 때문에 시동 걸면 워밍업을 꼭 하고요. 그다음에 시동 끌 때도 바로 끄면 안 돼요. 한 30초 전 이제 시동 꺼야 돼 할 때쯤 30초 전에 그렇죠? 공전 상태 정도 30초 정도 공전 상태 또 심하면 1분 정도 공전 상태 있다가 꺼주는 게 터보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해서 금방 고장나는 거 아닌데 터보가 빨리 고장난다는 거 아닙니다. 빨리 고장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워밍업 안 해주고 후열을 안 하면. 그 사실 터보 차량 아니어도 우리 명장님은 예열 항상 강조해 주시잖아요. 꼭 해야죠. 그런데 여름에는 또 덥다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엔진 수명을 해서 약 한 1분 정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봄, 여름, 가을은 1분 정도 해주고 겨울에는 3분 정도 해주고 디젤 차는 5분 정도 해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아니 이게 워밍업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엔진 뭐 수명이 길어지는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워밍업 하는 동안에 기어도 N에서 T, N에서 R 이렇게 넣게 되면 미션까지 같이 워밍업 하는 시간까지 두 개를 갖잖아요. 그럼 엔진도 고장 안 나고 미션도 고장 안 나는 시간을 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 그래서 워밍업 하면 제가 말하는 대로 기존에 많이 이제 언론에 나왔던 게 엔진만 워밍업 하는 건 아니에요. 엔진을 시동 걸어놓은 상태 1분 동안 있을 때 예. 기아를 N에서 T, N에서 R 넣으면 미션에도 역시 오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일이 또 순환이 되잖아요. 그럼 미션의 클러치나 브레이크라든가 베어링이나 그만큼 수명이 연장되는 건데 그렇죠? 그 시간을 같이 해주면 두 가지가 워밍업 해주는 거고 두 가지가 고장이 들란다면 내 주머니가 그만큼 튼튼해지는 거니까 워밍업을 꼭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명장님하고 인터뷰하면 꼭 예열 얘기로 끝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네. 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병일 자동차 명장과 함께했습니다.